Udar! Udar plahagwar pati! Iroke heso, igosun Udam yeonguso ga deoyasseumida. 뭐지? 새로운 미션이 뚫렸네요. 금나무 성체, 경비가 삼엄한 우담족 성체를 무너뜨리고 지휘관과 맞서 싸우십시오. 우담족 성체를 무너뜨린다면 새로운 것들 많이 배울 수 있겠네요. 장금 해제하려면 우담족 성체를 점령하십시오. 그렇구만. 두 명을 더 구해면 되겠어. 좋았어. 기술도 하나 추가로 올리도록 하죠. 이제 사냥꾼의 시야로 자원자루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도 피해가 감소합니다.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야에 투자가 너무 없었어요. 이런 석기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야가 가장 좋아야 되죠. 여러가지 미션들이 정말 많네요. 계속해서 메인 미션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칼, 윈자 완탈, 샤스카우 힘샬라, 마시 와이차이 하트라 완나, 발후 사슈알림 후 하야, 우카우히 와이다 투 사사쿠이. 뼈 동굴에 가라고 하네요. 뼈 동굴에 가서 도와주라는데. 여기구나. 난이도는 보통이네요. 뼈 동굴에서 실종된 왼자족 사냥꾼을 찾으십시오. 바로 가보도록 하죠. 근처에 빠른 이동되는 데가 여기가 있네요. 바로 갑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서 떨어지면 나 구해야 돼. 우리 왼자족을 구하러 갑니다. 이 정도에 죽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비추려는 괜찮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한다는 겁니다. 석기 시대에서 이 정도의 죽는 사람이라면 살아있을 가치도 없습니다. 갑니다. 저는 헤드 슈터죠. 상대의 적을 보면 머리를 정확히 찢어 넣습니다. 역시나 자, 피가 얼마 없네요. 치료를 한번 합니다. 약간 불리하다 싶을 때는 지원병력을 부릅니다.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 얘네들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무기를 바꿔야겠습니다. 헤드! 아니! 만만치 않은 놈들이세. 이래서 항상 헤드를 써야 됩니다. 헤드를 쏘지 않으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막강했어요. 되게 막강했습니다. 결국 시민을 구하지도 못했네요. 저는 오늘 살인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할 건 없죠. 왜냐면 이 정도의 죽음은 석기 시대에선 흔한 일상이니까요. 낙사 데미지를 줄여주는 거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죠.
이번 컨셉은 베어 그릴스가 아니라 그냥 베어입니다. 저의 마스코트는 북극곰이니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북극곰이 영어로 폴라베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모르셨다면 반성하십시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던 길에 나뭇가지 이렇게 꺾어주고 가방이 찬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정 템이 차는 거니까 다른 템은 추가적으로 없는 템은 계속해서 먹어줍니다. 뭐죠?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식량이 나타났네요. 가라 사자추! 이렇게 하면 저의 사자추가 날려갑니다. 어떤? 어? 이런! 더욱더 지방이 많은 부드러운 고기를 잃었네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희귀한 검은 승냥이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희귀한 승냥이니까 오늘은 사자에게 상을 줍니다. 참고로 저희 사자 이름은 저녁밥입니다. 제가 언제 먹을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인성 왜 이렇게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은 같이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시청자들은 저녁밥이 어딨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저와 함께 멋진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희귀한 야크입니다. 이건 잡아야 됩니다. 달려가네요. 그렇지. 가라 저녁밥! 저렇게 엉덩이를 긁어준 다음에 세 번 정도 긁어주면 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무슨 야크가 사자보다 더 빠릅니다. 엄청납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도와야겠습니다. 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저녁밥이 잠시 자 바로 저녁밥에게 다음 미션을 주네요. 공격해라. 그리고 저는 여기서 먹습니다. 자 바로 가세하도록 하죠. 이렇게 멍청한 놈은 뒤에서 아빠꺼 우리 저녁밥이는 인육도 먹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환장합니다. 절대 주인에게 양보하진 않죠. 동물의 왕국 같다고요? 이건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다. 살인의 왕국이죠. 모든 인간과 동물은 모든 식량입니다. 아니 뼈동굴에서 실종된 왼자족 사냥꾼을 찾으십시오. 경험치를 500밖에 주지 않는구만.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서 500이면 많다라 생각을 하고 즐겁게 미션 해야 됩니다. 자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걸어갔네요. 지금부터는 어떤 야수들이 뛰쳐나올지 모르므로 저의 저녁밥과 함께 자맹으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맹으로 걸을 때는 사자가 아닌 제규어가 제일 적당하죠. 제규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운동화! 제규어는 제가 가진 포켓몬 중에 가장 자맹을 잘하죠. 정말 귀여운 고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교감을 나눈 뒤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사람을 죽여야 해. 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바로 들어가면 되죠. 자 조금 빠른 게 거죠.
아니, 주위에서 살아남기. 북쪽의 황무지는 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 복장으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모닥불을 밝혀 몸을 덮이고 제작 메뉴에서 더 나은 옷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럴 수가. 여기는 상당히 추운 곳이네요. 이렇게 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옷, 늑대 가죽이 필요하네요. 이럴 때 하필이면 늑대 가죽이 없는구나. 이렇다면 그냥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석기시대니까요. 이 정도는 버텨내야 됩니다. 우린 버텨낼 수 있어요.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앞에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라 제규어입니다. 저래 보여도 상당한 발톱과 상당한 이빨을 갖고 있죠. 검치 오랑이의굴. 아무래도 뒤로 가기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잘못된 메인 미션을 준 것 같습니다. 이건 메인 미션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응당 죽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검치 호랑이. 만약 제가 검치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검치 호랑이는 아직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합리화를 또 합니다. 여긴 가면 안 됩니다. 여긴 아직 가선 안 돼요. 왜 그래? 왜 뒤를 돌아봐? 왜? 어쩌라고?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왼쪽으로 돌면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돌면 안 가고 싶어. 정해. 이런!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저는 저의 포켓몬을 존중하니까요. 뼈동굴로 진입합니다. 자, 많은 3개. 그리고 일단 모든 무기에 다 불을 붙여두겠습니다. 무서우니까요. 자국이 검치호는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록을 넘어가면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라면 들소 혹은 매머드를 잡아본 것 같네요. 새끼 매머드 아니면 들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 성냥이 하나 다 탔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자, 앞에서 뒤에서 너는 입에다 나는 엉덩이에다 사정없이 범해줍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칭찬해줘.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직 좌회전도 안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끼어들지 몰랐어요. 제 멘트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다 생존하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잠깐만! 이건 불 붙여야 됩니다. 아니! 우리 눈치 없는 그렇죠. 제규어가 먼저 뛰어가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군요.
그래, 너가 원한 선택이니 네가 가라! 자, 이렇게 싸우기 내뿐 다음에 저는 다시 엉덩이를 공략합니다. 동물은 멍청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아니, 이럴수가. 불호랑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 심지어 길다를 냈습니다. 어, 상당한 상처네요. 바로 치료를 해줘야겠어요. 귀여운 녀석. 사자 가족을 얻었습니다. 호랑이 아니었나? 자, 일단 이 안은 이제 안전한 것 같습니다. 불을 붙이죠. 아, 이 위쪽으로 올라갔군요. 이렇게 높은 벽이 있어도 저희 재규어는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와!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저보다 앞에 먼저 갈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응용해서 고기방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저긴 안전하군요. 왠? 이쪽이 아니네요. 왼쪽이에요. 아니, 이쪽이네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처에 사람이 살아있어요. 여기 있군요. 사냥꾼에게 치료용 식물을 건네주십시오. 잠깐만,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새로운 적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바로 공격을 가야 돼요. 어? 우리 재규어가 당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치고 빠지기 기술까지? 아직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재규어는 언제나 목숨을 몇 개씩 들고 다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가 동료를 해주면 살아나죠. 근데 지금 너무나도 적이 많네요. 이건 좀 다른데. 이건 좀 다른 놈입니다. 이건 응당 다른 놈입니다. 자, 먼저 재규한테 어그로를 시키고 저는 다시 엉덩이 쪽을 공략합니다. 엉덩이 구르고, 그렇지, 구르고 재주까지 부려주는 우리 귀염둥이 호랑이. 정말 마음에 드는 놈이네요. 저놈의 뼈와 가죽을 벗겨서 영원히 저의 장식으로 쓰고 싶습니다. 널 갖고 싶어. 나에게 와줘. 이렇게 오늘도 한 명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래, 너도 뜯어먹고. 고양이는 왠지 엉덩이 부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주 찰지게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냥꾼한테 치료용 식물을 줬습니다. 아니, 데려가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혼자 온다네요. 앞으로 이 녀석의 운명은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40명이 됐기 때문에 무기자원과 식량이 가방이 두 개를 보상 은닉처로 보낸다. 더 좋은 혜택이 됐죠.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여기는 왠지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너무 춥죠. 이럴 땐 동굴에서 빠른 이동을 하고 싶은데 과연 빠른 이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죠. 신기하기도 이 게임은 동굴에서도 빠른 이동이 됩니다. 잃어버린 동굴. 잊혀진 동굴은 오로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 발생 미로입니다. 동굴을 탐험하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무기바퀴에서 무기에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이십시오. 오늘 발음이 잘 안되네요. 생존하려면 이런 것들도 다 따줘야 됩니다. 고기만 따선 안되죠.
모든 건 다 제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생존의 법칙은 거지 본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수집하세요. 모든 걸 다 만들어보세요. 그것은 언제든 언젠가는 당신을 위해 쓰일 테니까요. 우비 소년이 별풍선한 게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큰 나무 성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쪽은 왠지 북쪽이어서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늑대 사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늑대라는 놈은 엄청난 놈이기 때문에 사자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늑대가 있군요. 금방에 늑대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방에는 맥 아무래도 집에 가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가장 좋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좋지 않네요. 일단은 북쪽의 점령지는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가기가 힘들어요. 자, 바로 늑대를 잡아보도록 하죠. 아, 하필이면 또 밤이네요. 낮에 가겠습니다. 야생의 밤은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절대 밤에 나가지 마세요. 그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친 호흡이 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데 내장을 뜯어먹는 늑대를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의 주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 하나 할 수 있네요. 와, 북쪽 검은 바위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어? 아, 여기서 이렇게 템을 주는구나. 이들 마치 세금을 걷는 것 같네요. 제가 이래봬도 여기 족장이니까요. 남쪽 바위가루 좋았어. 이거냐? 자, 템들을 많이 얻었는데 개조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가능한데 늑대 텐세이한테 갑니다. 여기서 저는 족장이지만 가장 쓸모없는 존재 같은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저를 존중해주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 마을의 족장입니다. 이렇게 마을의 부흥을 위해서 뒤에서 템을 모아 마을을 키웁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 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 자식은 상당히 아까도 봤지만 정말 종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족이지만 고통을 즐겨하고 도대체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미쳐 좋아 죽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제 현실적인 게임이므로 언제나 불을 조심하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불 조심입니다. 궁금하지만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놈이죠. 희귀한 사슴가죽? 버립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한대로 늑대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거지? 내가 잘못 본건가? 분명히 늑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늑대가 없어졌어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늑대 사라졌죠? 아, 늑대가 이쪽으로 올라가네요. 그렇다면 제가 가져오도록 하죠. 이렇게 야생에서는 무리를 지어서 동물들도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항상 자 지금 위기에 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구하도록 하죠. 이렇게 뒤에 가서 머리를 때려줍니다. 이렇게 뒤에 가서 머리를 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친구들을 구했죠. 왼자족 이벤트 완료. 왼자족의 족장이지만 이렇게 저는 언제나 앞에서 앞장서서 싸웁니다. 저에게 환호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아주 행복해합니다. 정말 머리를 찔러보고 싶네요. 머리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떠야 되겠습니다. 제가 뜨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뜨면 인구수가 줄어들 겁니다. 아니, 제가 뜨면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의 인류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으므로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여기가 늑대가 나오는 지역이네요. 저거 보세요. 저를 저렇게 따라왔는데도 다시 뒤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 뭐야? 아직도 싸우네요. 여기 떠야겠. 이렇게 자연스럽게 롤러코스터도 한번 타주는 거죠. 자연은 언제나 정말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긴장을 놓을 틈이 없어요. 아니, 늑대가 이쪽인데 쟤네들하고 적대관계가 돼버렸어. 아마 이쪽에도 늑대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도록 하죠. 이건 늑대 소린가? 아니, 이건 늑대가 아닙니다. 이건 우담족들이에요. 마지막 남은 놈은 처리하도록 하죠. 장이 없었네요. 처리했습니다. 내려가서 템을 먹어볼까요? 일단은 우담족은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인육을 먹는 놈들이기 때문에